저희들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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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음악을 듣다가 너무 익숙한 음악이 들려서 깜짝 놀랐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아닌데 누가 다시 부른 거구나 하고 봤더니 우리 NCT 드림이 캔디를 리메이크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네. 혹시 또 한번 리메이크 하고 싶은 곡이 있을까요? 네.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SS 선배님의 I'm Your Girl을 I'm Your Boy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기대해도 될까요?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정말 기다립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우리 드림이들과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여행이라고 우리 재민 씨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올해 2월부터 해외 투어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 해외 투어 중에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멤버들과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저는 여행보다는 단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NC 여러분들, 저는 I'm Your Boy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MC석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동엽 선배님.